네, 안녕하세요. 말량입니다. 지금은 이제 백종원 맛집 세 번째. 예,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백종원 아롱사태 쌀국수를 먹고, 맛있게 먹고, 약간 후식의 느낌으로, 닭날개? 뭐 닭구이? 닭발? 뭐 이런 거 이제, 암튼 닭을 구워서 파는 이 거리가 있어요. 여기 뒤에 지금 요 거리인데, 여기도 백종원이 다녀간 뭐 고집이 있어가지고, 거기 찾아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 뭐 골목 자체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. 뭐 영상에서는 좀 많아 보였는데, 지금 요즘에 뭐 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지금 토요일 저녁 시간 8시거든요. 이 정도면 뭐 거의 피크 타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,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 뭐 거리가 한산해요, 아주. 장사 잘 되는 집이 저 뒤에 이제 하나 정도 있었고, 나머지는 좀 장사가 안 됐고, 저기 앞에 이제 저희가 가는 그 백종원 집 고집이 장사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뭐 닭구이 골목이라고 하기에는 이 닭 파는 가게가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닌데, 아무튼 뭐 영상이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러 왔어요. 백종원이 다녀간 곳이 이 집이에요. 여기도 이제 밖에서 끓고 있는데, 여기도 괜찮겠다. 원. 뭔데 이거? 닭똥집, 닭발구이, 닭가슴살. 이렇게 한 개씩 먹고. 원. 오케이. 마카이비아. 아, 여기 웃기네. 요, 이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. 이게 근데 한국인 전용 메뉴인지, 아니면 베트남 사람, 베트남 사람은 다른 메뉴 주는 거 아니야? 요거. 이 사람, 아니, 가격은 모르겠지만. 아무튼 이거 한국인한테만 갖다 주는 메뉴가 아닐까? 근데 이게 만약에 다리 다 하나에 7만 동이고 하나당 이 가격이면은 비싼 거 같은데? 비싼 거 같은데? 아니, 닭다리 한 개 7만 동이 이게 뭐 KFC보다 더 비싼데 그러면. 닭발구이 닭발 하나에 500원. 500원? 하나에 요거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닭다리가 한 개 3,500원은 KFC 가격보다 더 비싼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? 슬래시 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한 접시 가격인지 아니면.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. 보자. 반민영 시키는 척 하면서 한번 봐야겠다. 아까 얼마? 7만 동이었지? 아까 그 닭다리 아줌마가 건드렸거든? 그 부위만 보면 될 것 같아. 미아가 왜 6개야? 지아야. 헷갈려요. 마뉴띠엔. 사우무이. 얼마나 적혀 있어요? 사우무이. 그러니까 7 땡거를 뜯었는데. 아까 7. 한국인한테 왜 스티커 붙여가지고 7주냐, 여기? 아까 분명히 7이었잖아. 내가 캐치했다고, 이거. 내가 베트남 메뉴 달라고 그랬거든, 아까?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거를 가져가더니 뒤에 사람한테 주더니 이제 가격을 바꾸네. 여기 가격을 좀 장난질하는데 여기. 이러면 안 되지. 이거 가격 장난질 치면 어떡해. 이 백종원 얼굴까지 이렇게 팔아가면서 하는데 가격 장난질 치네 여기.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이거. 이게 지금 닭다리. 오케이. 3,000원짜리. 이거 좀 비싼데? 근데 여기 지금 3,500원인데 처음엔 7만동 적혀 있었다가 아줌마 해가지고. 이건 뭐야 근데? 이게 닭고기야? 뭘 준 거야 이거? 닭갈비. 쓴 우리. 여기 이상하네 여기. 왜 안 시킨 거 갖다 주고 그래? 저건 먹었어도 되겠다. 먹었어도 되는데 3,000원짜리였어. 아니 왜 안 시킨 걸 갖다 줘. 그래도 먹어도 되긴 하는데 모르고 먹을 뻔했잖아. 이 뒤에 메뉴판 하나 더 있거든. 저 메뉴판 보면 알 수 있겠지. 아 그래. 우리한테 잘못된 걸 갖다 먹는 거지. 실례지만 이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, 잠깐. 저희 6만 하고 좀 들어도 될까요? 아 예. 아 그냥 잠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. 아 6만 동이구나 여기. 이거는 그냥 베트남 버전이고. 아 여기는 근데 가격은 안 써 있는 거예요? 예. 아 6만 동. 아 달라요. 예. 한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가격 다른 것 같아요. 저희한테 스티커 붙여서 줬었는데
어, 그 뛰는 거 봐가지고. 베트남어 메뉴판에는 가격이 안 적혀 있어. 아 진짜? 어. 지금 내가 아까 둘 다 베트남어 가격 아니야. 한 개는 한글 적혀 있었고, 근데 한글 있는 거에는 가격이 적혀 있어. 근데 베트남어는 그 베트남어만 적혀 있고 그 가격이 안 적혀 있어. 근데 내가 아까 저희 뒤에 사람들 그 아줌마 가져가기 전에 내가 베트남어 메뉴 달라 그랬잖아.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똑같다고 하면서 스티커 떼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한테 한글 버전 줬거든. 그러니까 여기 다르게 파네. 그러니까 이거 안 시켰는데 왜? 아 오케이 먹을 거 얘기하니까 오케이 어, 할까요 할까요? 갖다 주는 거 같아. 여기 계단판에 이렇게 적네. 아 야 다 잘랐잖아. 이거 잘라준다고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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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카트 카트. 그러니까 주문 받는 게 크게 의미가 없네. 그러게 그냥 막 갖다 주고 돌아다니면서 막 갖다 주고. 갖다 주고 나서 여기 계산 어 하려고 왔네. 네 먹어봐 이거 맛있어. 제가 작년에 하노이 일주일 있으면서 먹어봤던 것 중에 이 반민홍이 제일 맛있었어요. 맛있네. 꿀떡인데 꿀떡? 그러니까 이게 반미를 그냥 짜부 시킨 다음에 버터 같은 거 발라서 굽고 뭐 꿀인지 설탕인지 그런 거 바른 거거든요. 이 반민홍 어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여기 근데 여기라서 맛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맛있어요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음식이에요. 그러니까 빵에 버터를 발라서 구워가지고 꿀을 발랐는데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? 이거 없으면은 맛이 없으면 뭐 장사 접어야 돼. 바로 접어야 돼 거기는. 내가 만들어도 맛있겠다 이건. 인정. 어. 와 닭발 이거 먹을 게 있어? 닭 손톱 잘라주네. 그러니까 이게 손톱 같긴 해 이거. 뜯어 먹을 게 있어요? 난 닭발 원래 안 먹어. 전 먹으면은 봤는데 그냥 뭐 어, 나도 근데 이게 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, 근데 뭐 한국에서 이거 살 발라서 많이 먹잖아. 거기 안에 심지어 뼈도 있는 거잖아. 먹을 것도 없는데 약간 닭 목 먹는 그런 느낌 아니야? 야 90%가 뼈인 것 같다. 아 이것도 먹기 그러니까 아, 그 해산물 게랑 비슷하거나 어. 수고에 비해서 먹을 게 없구나. 수고에 비해서 먹을 거 없고 약간 소스도 많이 안 발려 있어가지고 아 별맛 안 나요? 어, 밥 잘 맞다 하고 귀찮기만 귀찮고 이건 뭐냐 이거 닭똥집인가? 한번 먹어보자. 요래 생겼습니다 닭똥집. 닭발은 내 취향 아니야. 이건 뭐 그냥 닭똥집인데 진짜 형 말대로 소스를 별로 안 발랐네. 별맛 안 나네 그냥. 그냥 먹어봐요. 맥주 안주 맛인가 보다. 그냥 살짝 짭짤하고 탄 맛이 나는 뭐 그런 거지. 좀 싱겁기도 해 난. 소금도 별로 안 발라. 양념은 거의 없는 거 같은데. 없네 이거. 그냥 탄 맛, 불맛밖에 안 나. 불맛.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. 그냥 먹으니까 그냥 그렇네. 어, 맛이 별로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. 난 이 소스가 내 취향이 좀 아니다. 소스도 이상한데? 어 소스가 약간 이상하다. 약간 초고추장인데 무슨 맛이지? 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. 초고추장에 약간 물탄 맛? 좀 특이한 맛인데? 일단 아직까지는 난 좀 실망스럽다 여긴. 가격을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맛만 봐도 실망. 그러니까 맛만 봐도 맛이가 안 돼. 가격 보니까 더 실망스러워.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장난질까지 당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더 싫어. 그치, 그거는 근데 이 말이 사실 수도 있고 어.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지만 당한 사람한테는 그게 100%란 말이지. 그러니까 뭐 이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여기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. 뭐 나한테 그렇게 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면.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메뉴판을 주고 딴 사람 줄 때는 스티커 땜 메뉴판으로 바꿔줬어.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. 닭가슴살 구인데 요건 그나마 좀 살이 좀 있어가지고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먹을게요. 벌써 우리가 먹어가지고 맞네. 내 동생 말대로 이 닭고기에도 꿀 같은 거 발라놔가지고 달달하게 만들어놨네. 그냥 먹으면 퍽퍽해서 그런가? 닭고기가 왜 달아? 좀 특이하지 않아? 꿀맛이 닭고기. 그러니까 그냥 닭고기에 꿀맛 꿀을 발라놨네. 반미 바르니까 이거 그냥 뭐 다 발라버린 거 아니야? 닭가슴살은 뭐 그냥 맛있고 맛없다가 아니고 그냥 닭가슴살이에요. 돼지 양념이랑 돼지. 아 돼지 내장. 돼지 내장이랑 돼지 갈비구이. 아까 왔다가 취소한 게 돼지 갈비인가 보다 이거. 검선. 멋있게 해요.
다 하나씩 하나씩. 어, 그래요. 위라고 써 있었죠. 돼지 위. 어, 이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계속 잘라주고 계세요.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니까 또 그런 거 같네. 내장. 어 내장 부위 같네. 먹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. 어 아 근데 이게 고기랑 다르잖아. 내장. 덩어리로 있을 때는 어 좀 생소하게 생겼네. 내장 맞아요? 내장. 어 내장이야? 어 신기하게 생겼네. 그러니까 위가 이런 거 아니고 순대 먹으면 이렇게 쫄깃쫄깃한 부분 있잖아. 어. 맞지? 식감 쫄깃쫄깃한 게 고기는 아니야. 그 곱창 뭐 그런 맛인데? 이거 괜찮네. 요거는 돼지갈비도 맛을 한 건. 아 여기 길겨. 아 이제 대충 한 가지씩은 다 먹어본 것 같은데, 나도 맛을 다 본 것 같은데 진짜 그 아까 가격 그런 거 없었다고 치고 그냥 맛만 봤을 때 나는 그냥 그래. 어차피 맛은 개인차가 다 있어. 아 그렇지 그렇지. 그러니까 이건 내 기준을 얘기한 거야 이거. 맛 없다고 얘기해도 이건 주관적인 거야. 아 그렇지. 아, 맛은 당연히 주관적인 거지. 뭐 어쨌든 객관적으로 한 거야. 맛 없어요? 어. 나는 그냥 그래. 근데 그냥 그렇다는 거는 다음에 내가 한우를 또 왔을 때 재방문 의사가 없다는 뜻이야. 뭐 맛이 있어야 알아. 맛이 없으면 당연히 안 오겠지. 이거보다 가격이 싸도 안 올 거야. 싸도. 어. 난 가격 나도 싸도 비싸지 않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해도 그냥 맛이 그냥 그래. 너 어때? 먹을만한데 그 정도지. 또 맛없다고까지는 아니고. 나도 맛없다까지는 아니야. 근데 이 정도 맛은 딴 데서 먹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. 여기서 이건 아까 저 앞에 앞집에서 먹거나 호치민에서 먹거나 이 정도는 해야지 사 먹을 수 있지. 이 정도보다도 맛없으면 돈 주고 안 사 먹지. 그리고 어차피 맛이 없다고 지금 이미 디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디스를 같이 해주자면은 지금 저희가 오기 전부터 여기가 이랬거든요. 저기도 마찬가지고 원래부터 저렇게 바닥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안 치워줘. 이거를 좀 치워줘야지 다음 손님이 오면은. 그래야 좀 기분이 좀 상쾌하게 먹을 텐데 이거 바닥에 있는 남이 먹고 버린 거를 이렇게 보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먹어야 돼가지고 이게 닭밥으로 재활용하는 거죠. 아 이거 좀 거시기하네 참. 보자. 여기 맥주 세 잔 먹고 뭐 음식 거의 하나씩 먹은 거 같으니까 뭐 대충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. 얼마 나왔어? 42만 동. 아, 프리라고. 오, 요건 돈 안 받네. 프리. 야, 免费. 아, 오케이. 아니, 그러니까 이거 베트남 như người nước ngoài, nước ngoài cũng phải hợp. 뭐라고 하는 거야? 아, 저희가 너 뭐. 그러니까 비싸게는 받지 않나. 어떻게 생각해요? 난 장난질이라고 생각하거든. 나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솔직히 실수 있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. 왜냐면은 우리 거는 뗐지만 다른 거는 손 안 댔는데 다른 거는 6만 동 붙어 있었잖아. 그럼 7만 동 왜 붙어 있는 거지 그거?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올렸었다가 진짜로 가격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그걸 그냥 까먹은 거죠.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다 7만 동으로 다 옮겼고 가격이 내려가서 다 뗐는데 좋게 생각하게 다 뗐는데 가격이 내려간다고? 그러니까 뭐 닭값에 의해서 이게 올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. 재료값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오른 가격은 내리지 않지. 여긴 모르겠는데 한번 오른 건 내리지 않지. 근데 이거 올랐다가 아니면 올라서 안 팔려가지고 내렸는데 아줌마가 와서 보니까 잘못돼 있네? 이래서 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여기에 입장으로 좋게만 봐주는 거고 모르겠네. 알 수 없지. 그래 뭐 이건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뭐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야. 어쩔 수 없어 그거. 실수한 건 실수하니까 뭐 실수는 실수 여기 한거 어쨌든. 아니 실수가 아니면 기분이 완전 나쁜 거고 실수여도 기분이 나쁜 건 맞아. 그래. 아무튼 이렇게 백종원 맛집 뭐 세 번째 집인데 뭐 세 번째 집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맛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집이었고 좀 그랬어요. 아무튼 뭐 좀 실망스럽고 좀 아쉽긴 한데 뭐 또 네 번째 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번째 집은 이미 늦어가지고 내일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